지난 시간 결혼과 출산 장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이색 정책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엔 6남매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를 만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일부 지자체에서 견인이라는 강력한 조치까지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페달을 밟는 공유형 자전거의 경우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는 옛말과 달리 요즘은 주방에 오른 고양이가 불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 주방에 설치된 하이라이트 방식의 전기레인지를 고양이가 작동시켜 화재로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지난 시간 인구 감소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해운대에서 진행되는 결혼과 출산 장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이색 정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기획보도 두 번째 시간에는 6남매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를 만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차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운대 다둥이 명랑운동회 현장. 엄마, 아빠, 언니, 오빠와 운동에 함께한 아이들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밝습니다. 해운대구가 다자녀 가정 100가구를 초대해 다자녀 가정을 응원하고 아이들과 신나게 뛰어노는 하루를 만든 겁니다. 다둥이 명랑운동회 날 해운대 출산장려 홍보대사로 위촉된 오금숙 씨를 만나봤습니다. 오금숙 씨는 아현, 아림, 아랑, 아정, 아민, 찬우 여섯 남매 엄마입니다. 언니, 오빠, 동생 이런 게 친구가 되고 뭐 고민 있을 때, 그러니까 저한테도 뭐 얘기 못하는 고민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언니, 동생이 같이 얘기하고 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친구가 되는, 작은 사회가 되는 게 너무 좋아요. 올해 막내 아들이 중학생이 되면서 시간 여유가 생겼고 장애인과 학생들을 가르치며 도시락 배달 등 홀몸 어르신도 돕고 있습니다. 비싼 사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부모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섯 남매를 돌보는 일은 고된 일이 아닌 행복이라고 주저없이 말합니다. 계속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애들 다 키우고 나면 진짜 좋을 거라는 주위 어르신들의 말씀을 많이 듣는데 저는 그러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도 좋았고 지금도 좋고. 오금숙 씨는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큰 것이 저출산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은 지옥, 육아는 고난이라는 이미지를 오히려 방송 프로그램들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TV에서 이제 보는 예능이나 이런 부분에서 혼자 사는 모습에 너무 그런 모습이 너무 잘 살 수 있다는 걸 많이 비춰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클 때는 이게 결혼하고 아기가 낳고 이게 당연한 일을 지금의 아이들은 이게 당연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살아도 되고 뭐 즐기고 사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결혼에 긍정적인 청년 10년 전 56.5%에서 2022년 36.4%로 감소했습니다. 결혼을 해도 53.5%는 자녀가 필요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2030 세대들은 아이를 낳으면 여성은 경력 단절이 되고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변화, 이에 맞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도심 곳곳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가 골칫거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일부 지자체들은 자체 조례를 만들어 견인 조치까지 시행하는 등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불편은 여전한데요. 특히 페달을 밟는 공유형 자전거의 경우 조례가 있어도 견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기장군 정관 신도시입니다. 인도 곳곳에 공유형 자전거가 방치돼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옆은 물론 횡단보도 가장자리에도 아무렇게나 놓여 있습니다. 일부는 쓰러진 채 보행자들의 통행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동해선 일광역 앞의 상황도 마찬가지. 인도를 점령한 공유형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 수십 대가 눈에 띕니다. 바로 옆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공간은 텅 비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막 한 열 대 쌓여 있어요, 지금. 관리도 안 되고 인도에 대놓고 사람들 다니면서 애도 위험하고 뛰다가 진짜 문제예요.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와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자체 조례를 통해 강제 견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업체의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시민의식도 개선되지 않으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 더욱이 전동 킥보드와 달리 페달을 밟는 형태의 공유 자전거의 경우 도로교통법의 특별법인 자전거법의 규제를 받다 보니 조례를 통한 견인조차 불가능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페달형 자전거는 사실은 자전거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견인이라든지 법적 근거를 해가 과태료를 처벌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빨리 개정이 되어야 이 견인이라든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서 이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 방치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안과 지자체가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시장 규모가 커지는 만큼 각종 불편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촘촘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23일 새벽 2시 20분쯤 부산 강서구 신호동의 한 6층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건물 내부에 있던 2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내부에 갇혀있던 2명은 소방대원들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또 집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700여 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2층에 위치한 정비소에서 최초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외국인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 20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음식점에서 음악 소리를 자신이 원하는 만큼 크게 해주지 않는다며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와 일행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에 연일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가운데 열대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22일 저녁 6시부터 23일 아침 9시 사이 부산 지역의 최저기온이 26.8도를 기록해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폭염특보가 발표 중인 부산의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등 당분간 매우 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마린시티 방파제 건설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며 철저한 검증과 시민공청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은 마린시티 태풍재해는 마린시티 건설 당시 태풍 피해를 무시하고 뷰를 선택하면서 방파제를 낮게 설치하는 등 이기심이 만들어낸 예견된 인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800억이라는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건 부촌에 대한 특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하는 수중 반파제 건설의 실효성과 문제점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시민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 그간의 용역사항 등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지역 통근 인구는 157만 8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90.8%는 같은 시도에서 9.2%는 다른 시도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시도로 통근하는 경우 경남으로의 이동이 많았고 울산, 동남권 외 지역이 뒤를 이었습니다. 옛말에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는 말이 있죠. 시대가 바뀐 요즘에는 부뚜막에 오른 고양이가 불을 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고양이를 키우거나 또 키우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뉴스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주방 한켠에 잿더미가 가득 쌓여 있고 벽에는 그을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17일 새벽 1시경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 화재 현장입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22년 12월에도 시내의 한 오피스텔 주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두 화재의 공통점은 거주자가 외출해 집이 비어있는 사이 하이라이트 방식인 전기레인지에서 불이 났다는 겁니다. 소방당국이 조사한 결과 불을 낸 범인은 고양이로 나타났습니다. 고양이가 어떻게 전기레인지를 작동시킬 수 있을까? 보통 고양이는 목줄 없이 키우다 보니 집안 어디든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고양이의 발로 전기레인지에 버튼을 눌렀더니 전원이 들어옵니다. 점프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뭐 식탁이나 주방 금방 올라갈 수 있고요. 발바닥에는 이렇게 패드 부분이 있어서 약간 까칠까칠해서 사람의 터치감하고 거의 유사하게. 실제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최근 4년간 부산에서 반려동물에 의해 발생한 화재는 전체 42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하이라이트 전기 레인지는 상판 자체를 가열하는 방식이다 보니 주위에 행주나 키친타월 등 불이 붙을 수 있는 것들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외출 전 전기 레인지가 꺼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경우 전기 레인지 주변에 고양이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들은 제거하시고 전기 레인지 전용 스위치 보호 두께로 안전 조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에 등록된 고양이는 1,400여 마리로 전년 대비 60%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고양이의 경우 의무 등록 대상이 아닌 만큼 부산 시민들이 키우는 고양이는 40만 마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반려동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이 23일부터 다음 달까지 함안 7소 일반산업단지 내 악취 배출 사업장 10여 곳에 대해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각 사업장의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와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보이지 않는 대기 오염물질을 포착하는 광학 가스 이미징 카메라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의 경우 지자체의 행정처분 등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이 2025년 주요 현안사업 국비 확보에 나섰습니다.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은 2025년 17개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오는 12월 국회 의결 때까지 함께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17개 사업에는 울산에서 창원 고속도로 건설,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부울경 수소버스 공동구매, 부울경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부산항 건설사무소가 부산항 신항 준설토 투기장에서 해충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 방역을 시행합니다. 부산항 건설사무소는 부산항 신항 준설토 투기장이 인근 마을과 약 300m 떨어진 곳에 조성돼 비바람이 거셀 경우 투기장 내부 곤충들이 인근 마을로 이동해 주민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충 이동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3일 특별 방역을 시행했고 10일 간격으로 성충 방역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국 중부발전으로부터 5,800억 원 규모의 함안 복합발전소 수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는 2027년까지 함안 복합발전소의 파워블록 설계부터 주기기의 제작, 공급, 시공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파워블록은 터빈과 발전기 등 전력 생산에 필요한 핵심 장비들이 모여 있는 구역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